私は 韓国人です。 そして 같이 뮤직비디오 You know? 뮤직비디오 한국 사람이세요? 네? 한국 사람이냐고요? 네.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. 아, 너무 어색해. 커트 주세요. 브라디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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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례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개해 드릴까요? 아니 말고요. 아저씨. 둘이 사이가 이 정도로 아직까지 이래요. 21살 정하준 오빠시고요. 그 지하철에서 제가 반하는 남자 역할입니다. 박수! 오빠가 응원한다! 오빠가! 장하다! 왜 신경 안 쓰지? 이상하네? 피드! 가수이신 거예요? 저요? 네. 아닙니다. 아니, 가수는 아니고요. 저는 그냥 음악 좋아하는... 네. 하하하. 잘생기셨네요. 하하. 네. TV에서 많이 본 거 네? 같아가지고. 아닙니다. 하하하. 아니. 오빠 있으시지 않아요? 아니요, 언니 있는데요. 언니 있는데요. 아니요, 언니 있는데요. 그 오빠랑 동생이서 노래. 아 아니요. 오빠도 없습니다. 아 진짜요? 네, 저 외동딸이에요. 저 외동딸이에요. 그 귀가 간지럽지. 이건 이상한가? 받아줘 나를 위해. 잘했니? 깜짝이야. 잘했어? 수연이가 새로운 남자한테 자기 외동딸이라고 오빠 없다고 애드립 날렸어? 남자 주인공 이런 거 해야 되지? 남자 주인공 이런 거 딱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멋있는 거야. 알겠지? 도현은 이거 해야 돼.
나 이 빼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. 뭐? 있어와. 눈 감고 있어와.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네, 찬혁이 혼자 뮤직비디오를 만들러 떠나다가 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.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연기하기 편했어요. 다 앉는 위치 알려주세요. 이게 낫나? 눈이 막 따가워. 그러니까. 아니. 눈 따가워서? 아니. 저쪽 바위가 더 높아서. 아, 제가 앉아봐야 돼. 이제 러브 스토리인데 이제 필수템이 있어요. 항상 남자들은 아, 네. 그래야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고민이 있거나 한창 사춘기 때나 아니면 그럴 때 많이 왔던 곳이야. 아씨. 레디. 액션. 우연아. 갑자기. 갑작스럽게 러브신을 요청하신다. 그러면은 뭐 저야. 카. 네, 컷입니다. 대화 소리 났어요?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색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나? 빨리 와, 빨리 와. 나 창피하니까 피드백 좀 해줘. 빨리 와. 아, 방금 거 힘들었습니다. 아, 힘들었어? 언니 잘하던데? 언니 잘하잖아. 저 약간 오해할 만큼 오래 해야 돼. 약간 이쪽 보면서 해, 이쪽 보면서. 지금 되게 가까워 보이지? 네. 아니야? 아, 하나도 안 가까워. 저 뒤에 이자랑 왼쪽 박스 다쳐. 생각보다 막 엄청 어색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빠라서 그런지 되게 오글거리는. 아,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완전 오빠거든요. 제 눈엔 엄청 자연스러워요. 다른 사람 보면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사람 자체가 원래 저렇게 어색한 사람이에요. 주인공이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. 화이팅! 제가 약간 한번 다들 다 화기하고 있을 때 혼자 꿍해가지고 한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. 깊게 생각하다가 그 쇼미더머니 네. 내가 나가면 뭐 어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액션! 예. 다들 파란 불을 기다리면서 온통 야오 다들 파란 불을 기다리면서 온통 빨간 불에만 뭐야 믿듯이 뭐 하는 거야 자꾸 아까부터? 왜? 노래 네가 잘 부르잖아. 그러니까 난 연습한다고. 알았어. 시끄럽게만 하지 마. 눈? 뭐? 한 불 눈이야. 다시 가. 아, 터졌다. 뭐야? 야, 그리고 쇼미도 뭐 했는데 내가 나가면 너야 실례 내가. 수고하셨습니다. 거의 생전 안 했다시피 한 대사 있는 전국 연기들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서로 많이 막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또 추억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쪽 일하면서 많은 작품을 하지만 악뮤랑 작업을 하면 일한 내내 즐겁거든요. 결과나 이런 거 떠나서도 그래서
너무 행복하게 전화 올 때부터 너무 행복했고 안무라 시작할 때 찍는 내내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착한 직업. 야시자이마세. 오빠한테 붙잡아.